나 정우, 나 정우랑 친구니까 정우랑 하면서 이제 멤버 몇 명이랑 그리고 우리 숙소에서 우리 애들이랑 잘 자주 보잖아. 한 넷넷 이렇게 보게 된 거야. 준영 얘기로 진짜 바닥을 비게 만들었어. 이 준이의 영향력이 엄청난 거지. 엄청나지. 이제 타 그룹 K-pop 다른 아티스트가 이제 준이 얘기로 자지러질 정도로 그리고 웃는다. 준영은 성대모사 하는 사람들이 생겼잖아. 그리고 승관이한테 전화해서 그 성대모사를 애들이 들려줘. 준이 너 성대모사를. 뭐 너 지금 뭐 하고 있어? 정우가 맨날 전화하면서 너 지금 뭐해? 넌 뭐 하는 거야 정말? 이러면서. 야 영향력이 너무 좋다. 그래. 정우 전화해봐야겠다. 정우랑 왜 전화해? 정우가 하루 한 번씩 전화가 와. 진짜? 나도 전화를 하게 되고. 많이 친해졌구나. 그냥 바로 문준이로 가 우리. 바로 문준이야? 바로 가. 근데 정우 한번 들어보자. 아 근데 정우 재밌어. 네. 아 뭐 하고 있는데? 뭐 하는데? 너 뭐 하는데? 나 지금 고인 찍고 있었잖아. 고인 세븐틴. 고인 세븐틴? 어 나 고인 세븐틴 너 얘기하다가 지금 문준이 옆에 있잖아. 야 정우야. 야 정우야 나 옆에 있는데 난 성대모사 하면 어떡해. 아니, 야 니는 니 말투를 니가 왜 따라하는 건데? 넌 그저도 과하지 않았어. 정우랑 준이랑 친구야? 아니. 근데 그래도 몇 번 채널랑 같이 봤었어. 먼저 봤었어. 원래 준영이 먼저 알고. 정우야, 너 조금 더 연습해야겠다. 조금 더 연습해. 내가 근데 많이 비슷해졌어. 아, 좀 많이 연습해. 나 너는 왜 니를 따라하냐고. 하고 나서 나한테 시험 받아. 야, 정우야 여기 우지 형이라고 있는데 알지 하면 인사 한번 해. 안녕하세요. 형 안녕하세요. 아, 네 반갑습니다. 18 인물 사전 너무 재밌게 봤어요. 오 이게 네. 나오네. 다들 그거 많이 봤다. 아유 감사합니다. 네, 네 형 진짜 너무 형이 능력치가 너무 좋으셔가지고. 아유. 세븐틴 내에서도 핵심 멤버. 세븐틴 내에서 야 그럼 정우야 안 핵심 멤버 누구야? 안 핵심 멤버. 안 핵심 멤버. 안 핵심 멤버. 여기 다 같이 없으니까 말해줘. 덜 핵심 멤버. 덜 핵심 멤버. 나 이걸 잘 몰라. 부담 안 줄게. 되게 재밌는 친구구나. 그렇지. 재밌어.